구독과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계량이 필요가 없습니다. 영상 속에서 설명할게요. 두부 한 모를 먹기 좋게 썰어준 후 접시에 담아줍니다. 접시에 담은 후 랩을 씌워주고 칼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두 군데 정도 찔러줍니다.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돌려주는데요.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싫으신 분들은 냄비에 물을 넣고 데우셔도 됩니다.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두부의 곁들을 김치 양념을 할 건데요. 보통은 김치를 볶는데 저는 볶지 않고 무칩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김치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보통 집에 적당하게 맛있게 익은 김치가 있을 때도 있는데 너무 익어서 신김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. 이두 가지 김치 양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약간의 차이가 무엇냐면 이따 동영상에 있습니다. 두 김치 모두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합니다. 김치가 두 가지니까 이거 두부 두 모의 양입니다. 자, 이제 양념을 할 겁니다. 두 김치 모두 참기름 듬뿍, 가른깨 듬뿍 넣어주세요. 너무 신 김치에만 올리고당을 적당량, 기호에 맞게 넣어주세요. 이제 골고루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. 정말 쉽죠? 근데 맛은 정말 맛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이 두부김치의 특징은 김치를 볶는 것보다 만들기 쉬운 것도 있지만 김치가 아삭하다는 겁니다. 참기름과 깨는 기호에 맞게 꼭 넣으시고요. 올리고당은 김치가 신김치일 때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.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